자. 이거 들어서? 어? 나 안 나오나? 아, 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있을게. 아, 여기 머리 차이 봐, 이거. 아. 어쩜 좋아. 머리 차이,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벌써 했죠. 예, 벌써 했는데. 그쵸. 연기를 한 번도 하신 경험이 없으신다고 해서. 근데 저도 사실, 연출은 잼뱅이라. 연출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네. 연출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또 지금 연기를 배우셔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때 이제 학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비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겸사겸사. 네. 저는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네. 또 연기도 한번 이제 해보셨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아. 네. 느낀 게, 네. 네. 이게 영화로 나오든, 그냥 드라마든, 네.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연기하는 게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진짜 너무 힘든 걸,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세상 깨닫게 되었죠. 아,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는 그냥 카트별로 나눠서 아주 대사 한 줄, 두 줄씩 다 따서 앵글을 다 바꿔서 찍어야 되니까, 한 네. 번에 연극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중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연기 하실 때. 아무래도 네. 이 배역에 맞는 이 배역을 그냥 저한테 흡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해야 되는 감정들이나 호흡 처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 얼굴 표정 신경 따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목소리도 따로 신경 써야 되고, 네. 목소리도 신경 써야 되고, 네. 카메라도 신경 네. 써야 되고. 오늘 또 코도 이제 많이 막혀서, 네. 그것도 좀. 근데 신기한 건 네. 지금 풀렸어요. 아, 지금 풀렸어요. 네. 아,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풀리셨구나. 그렇구나. 자,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연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연기를 만약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막막한 게 뭐예요? 네. 아무래도 뭔가 다들 뭔가 연기라고 하면 다들 막 거창한 걸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처럼 뭐 간단한 뭐 웹드라마? 아니면 그냥 간단한 독립영화? 아니면 단편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하물며 UCC 같은 거라도 만들어 보면서 거기서 연기를 하면은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몇 배는 도움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웹드라마든 독립영화든 네. 출연할 기회는 사실 많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시작을 하시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연기 학원도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UCC나 이제 그 동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글도 써야 되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조절을 다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를 딱 뭔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를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본인이 쓰자니 그걸 쓰고 막 팀을 만들자니 그것도 또 귀찮고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네. 이제 이 파트 저 파트에 이제 좀 약간 흥미가 있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모여서 구성을 해서 하나의 팀을 꾸리면은 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났죠. 예. 네. 우리가 동네 사는 사람들 모집한다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딱히 쓸데없이 모이지 않고 그냥 만나서 바로 이렇게 찍는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연출을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냥 그 전날 뭐 2-3일 전에 글을 써서 이렇게 만나서 연출을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뭐 편집해보고 촬영해보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도 촬영을 하면서 오늘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360도의 카메라가 아니라 이 공간이 지금 차 안에 찍었는데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제한된 입장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도? 그러니까 공간적인 능력? 그리고 제가 직접 연기는 못하지만 아 연기자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좀 알겠어요.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랑 연기를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 예.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배우를 쓰면 아 예.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잘생긴 배우를 쓰면 그 앵글이나 구도가 좀 엉망이어도 그게 커버가 된다. 연출 입장에서는. 예, 그거 오늘 느꼈어요, 저는. 예. 잘생겼다는 말 예.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아니, 근데, 확실히. 네. 그러니까 연기력이 좀 부족해도, 인물이 잘생기면 앵글이나 이런 거를 되게, 화면을 되게 잘 받는다? 근데 뭐, 연기력은 오래 하신 분이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아,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네.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저 처음에 이제, 예. 영상이나 뭐, 그냥, 단편? 그런 영화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네. 종종 찾아보는데, 이제, 그런. 쉬울 줄 알았죠. 네, 이제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연기가 어색하면, 왜 저렇게 어색하지? 약간 그런 생각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저것보다 잘할 것 같은데 생각 들었는데. 이제 곧 본인이 하신 거예요. 네, 저 하니까 그분들이 비하면 세 발에 피도 못 미치는 그런. 네. 상담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좀 훈련을 좀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몇 바퀴 굴르면 사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주호님도 다음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 한 10번 정도 하면 네. 잘할 것 같아요. 한 5번만 해도 충분히 뭔가 연기력이 나올 것 같고 저도 한 5번만 더 하면은 뭐 연출이나 이런 거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되니까 예, 참 꿈에도 뭔가 제약이 좀 많이 있네요. 아니요, 오히려 네. 군대를 가는 게 네. 오히려 더 미래를 창창하게. 네.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가야 되는 거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갔다 오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저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 그냥 바로 군대 가버리려고. 아, 진짜요? 네. 네. 아, 어쨌든 뭐 아 오늘 촬영하면서 뭐 특이했던 점이나 뭐 이런 거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뭔가 뭐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게 또 혹시 있으세요? 근데 확실히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딜 가서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일단은 어떻게든 그냥 경험이 어떻게 됐든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몸으로 일단 부딪혀보자. 그냥 깡으로. 저도 응. 처음, 저도 뭐지. 저 원래는 연기가 꿈이 아니었고, 원래는 모델이나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모델 학원을 처음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들 왜 학원만 먼저 등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네. 학원은 다 이게 체계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탄생하는 모델들을 이제 그 팜플렛으로 걸어 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아, 그거 보고, 아, 저기 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니면 뭐든지 시작하려면 네. 학원을 어디든 다니잖아. 어떤 학문이든 간에. 네. 근데 지금 그 모델 학원 갔다, 지금 다 졸업하셨는데 아 졸업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학원을 졸업한 게 아니라 네. 학원 갔다가 네. 한 달에 60만 원인가? 아 한 달에 60이요? 네 한 달에 60만 원이라길래 그것도 좀 비싸네. 강남구 네.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진짜 싼 거래요. 아 그래요? 네 싼 거라고 해서 네. 돈도 없는데 네. 거기 다니고 나서 어쨌든 거기서 일을 주나요? 아니면 아니요 일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약간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제 뭐지? 그 학원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같은 데 등록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에이전시에 그 각 모델별로 이제 등급이 매겨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등급별로 이제 한다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근데 요즘에 모델 약간 활동하시는 건 직접 그런 본인이 일을 딴 거잖아요. 그죠? 모델 요즘 좀 활동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 네.
일단은 무페이 모델로 아, 활동을 했는데 그렇구나. 정말 다행히 무페이 네. 모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프로필을 만드니까 어. 저기 에이전시나 아니면 광고주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주호 씨 말 중에 좋은 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처음에 부딪혀서 뭔가 네.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뭐 제가 잘하진 않지만 뭔가 저도 잘하고 싶어서 뭔가 이거 연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도 아침에 나오기 너무 귀찮았거든요. 너무 진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귀찮아 막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오늘 일어나서 찍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제 생각에도 아 오늘 찍은 거는 저번에 찍은 것보다 확실히 낫다. 몸으로 부딪혀서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시청하시는 분들도 학원에 너무 학원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주호님처럼 사실 그 모델 학원에 안 나왔어도 그 일은 모델 일은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진짜 네. 깡으로 부딪힌 건데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해서 잘 될 거야 라는 보장은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되고 언젠가는 풀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아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패션쇼 모델이 될 거야 라는 그냥 꿈은 없었고 그냥 저희가 솔직히 저도 약간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그 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그냥 뭐가 그냥 내가 아 이런 훌륭한 모델이 될 거야 라는 뚜렷한 목표는 없었고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든 풀리겠지라는 그런 약간 마음 네. 한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그게 잘 풀려서 제가 네. 뜻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아마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연기자건 아마 연출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던 간에 일단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배우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경험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부딪혀서 일단 뭔가 해보는 게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어쨌든 많이 배워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군대에서 까먹고 예, 이제 군대 잘 다녀오시고 갔다 나오고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은 또 같이 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뭔가 시작하셔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한테 오늘 또 내용이 또 도움이 되겠죠. 네. 아마도요? 네, 아마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네. 항상 이제 모델을 할 때도 항상 작가님도 그렇고, 모델도 그런데, 네. 둘 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연기자나 뭐 모델이나 이제 대상인 사람은 이제 그냥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어떤 기구를 들고 그 대상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떠한 기계에 대한 네. 물리적 무게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도 존경하지만 배우나 모델도 존경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든 앵글을 바꿔서 잡고 어떻게 네. 코치를 해주고 뭐 촬영 뭐 조명을 또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네. 감독이나 그런 PD분들이 네.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같이 고생하는 거죠 뭐. 예. 네. 우리 또 열심히 또 계속 또 근데 슬픈 얘기 하지 말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크리스퍼 기술이 적용된 죽음을 회피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건 뉴럴링크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해주는 장치입니다.